我们走吧。여러분구독누르셨습니까안녕하세요요리나무채널입니다안녕하세요여러분유리나무채널입니다좀특이한오토바이 CBF195R 을보여드리려고가져왔어요국내에수입이정식수입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태국그쪽에만납품되는혼다의바이크인데그중에서뭐스쿠터이런거빼고그나마조금인기있을만한뭐듀얼퍼포즈뭐그런계열의특이하다고해야되나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면은듀얼퍼포즈바이크다그러면은장거리여행도가야되고그리고짐도많이실어야되고그러니까아무래도좀배기량큰엄청큰그런오토바이를생각하잖아요근데이거는배기량은190정도되고그다음에덩치는보니까는그 BMW 310R 정도되는것같아요제가이렇게앉아보니까착지성도좋아요양발이착지가될정도로착지성이되게좋습니다가성비좋은오토바이가있다는거를소개해드리고싶었어요차좀여기나오기싫어가지고여기있는데차주분한테양해를구하고길들이기중이라서운행은안하고그냥하나하나소개해드리는쪽으로하겠습니다이게생산자체를어디서하는거지이게메이드인여기인도생산이에요아니요중국중국생산이에요예중국혼다중국혼다뭐중국말로막써있어가지고모르겠고그럼뭐데칼이나이런걸로봐도아프리카트윈그런느낌많이나요그리고헤드라이트가제가신형 PCX 를보진않았지만약간그혼다최근에신형 PCX 같은그런룩을사용하고있는것같고데칼은그아프리카트윈그런비슷한그런형태그리고휠색같은경우도그혼다에서최고급라인업들에만들어가는골드금장휠들어가있습니다아마중국사람들이금색을좋아해서금색을쓴것같긴해요뭐스포크휠이었으면은더멋있었겠지만그거는조금단가가안나왔겠죠지금데칼은그도색이아니고스티커입니다스티커뭐그냥딱봤을때이질감있다는그런느낌은없고그리고이거 X 를일부러붙인건가모르겠는데 X 가붙어있나여기도다른차가있거든요붙어있네 X 는붙어있습니다원래스티커로그래서혼다뭐그고급혼다에있는그날개마크같은그런자리가있어요이걸이제혼다그날개마크로바꿔도아프리카트윈이라고보일정도로디자인이조금신경써서한느낌이납니다뭐부분적으로이게조립된이런그간격이런것들은약간조금어설픈감은있는데이런그뭐라고해야되지디자인파져있는그런로봇같은이런디자인들이런것들은좀신경쓴느낌이나요이런것도뭐바람이들이치면이쪽에서이렇게빠져나가는그런역할을해줄수있을것같고고속에서물론이바이크를고속을달릴수는없지만어느정도는바람을이렇게쳐내주는그런역할도할것같습니다엔진가드와바디그크래쉬가드가달려있고그가드의모양새는그냥일반적으로혼다거혼다의모양새그런것들을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바디의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이 축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뭐랄까. 그 출력에 맞는 그런 바디, 그 프레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가 조금 얇은 느낌도 납니다. 여기 제조국 중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통입니다. 단기통 방식이고, 그리고 엔진 오일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1리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리터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필터가 또 없는 방식이래요. 엔진 오일 필터가. 그래서 엔진 오일을 그냥 교환하고 그냥 타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제가 그 차주한테 특이사항 몇 가지 들었는데 USB 포트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좀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촉감이 농담 아니고 이런 쫀쫀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쫀쫀하고 혼다 MSX보다도 촉감이 조금이 아니구나. 촉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버튼 쪽에 이제 그림을 모양을 그려놓잖아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모양에다가 그 스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이쪽 각 스위치별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한 이것들이 모두 다 LED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LED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자동차도 창문 유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 LED로 돼 있으면 되게 그 보기 좋잖아요. 이쁘고. 그리고 쉴드 튜닝 제품 뭐 투어링 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순정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그 800GS의 순정처럼 중간 정도까지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람 덜 맞으려고 좀 더 높은 거 쓰신 것 같고 뭐 오프로드 바이크나 조금 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정립식 포크가 뭐 싸구려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오프로드 그리고 비포장 도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조립식 포크 쇼파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바퀴가 노면이나 이런 것들에 유리하게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쇼바는 모노쇼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듀얼 퍼포즈 특성에 맞게끔 하드와 소프트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190cc고 단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이쪽에서 단기통으로 빠져서 소위 말하는 도시락통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머플러가 있는 형태 뭐 MSX로 따지면 신형 MSX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단에서부터 파이프를 빼오든지 중간에서부터 빼오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튜닝 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만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 거지 태국에서 뭐 중국에서 생산해서 태국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뭐 그쪽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저라도 이 190cc 오토바이를 살 것 같아요. 물론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뭐 그 나라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배기량이 측정되긴 해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400cc 이상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제재가 많고 대배기량을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400cc 이하로 많이 하는 거고 이게 190cc라는 거는 아마도 뭐 나라에서 조금 더 그 190cc나 아니면 125cc 뭐 이런 라인업을 조금 뭐 세금을 덜 매긴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190cc를 만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직 태국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고요. 캘리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조금 더 열 배출이 수월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긴 하지만 뭐 190cc라는 출력이기 때문에 듀얼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싱글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는 니신 브레이크가 채용됐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열 배출이 좀 수월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똑같은 브레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동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예상했는지 이런 열이 좀 잘 배출되는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리어 프레임도 지금 보시다시피 무광 재질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MSX나 우리나라의 코멧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듦새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중국 제품이라고는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단정할 수 없지만요. 조금 더 타보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중국 제품도 좀 믿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뭐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지금 단정할 순 없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국산 대림이나 뭐 S&T 모터스 뭐 이런 제가 봐온 국산 오토바이들 중에는 대적할 만한 상대할 만한 그런 오토바이가 없을 정도로 만듦새는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제작이긴 해도 혼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지금 표시는 연료계 그리고 속도계 뭐 계기판의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양은 조금 변화하긴 했는데 버튼 위치라든지 디자인 형태 이런 것들은 MSX125랑 똑같아요.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불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미등을 켜줘야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미등을 켜면 들어옵니다. 보세요. 짠! 하얀색 LED로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야, 패싱 부분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패싱은 불이 안 들어오고 이쪽 부분만 불이 들어옵니다. 크락션까지도. 이런 부분은 솔직히 LED 한 발만 넣어도 LED 워낙 광량이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쪽에다가 배선 따서 뭐 전기를 넣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역시나 비상 깜빡이는 없지만 브레이크 등은 전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깜빡이는 LED로 되어 있습니다. 어우. 라이트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ED 전구를 많이 써서 그런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드는 바이크예요. 시승까지는 해볼 수 없지만 뭐 이런 바이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타면서 출력이 어떤지 가성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이크의 최대의 장점은 실련비가 190cc고 17,000원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연비가 막 30몇 킬로가 나온답니다. 엄줘봐. 완전 풀 충전하게 되면은 400킬로 이상, 400킬로 가까이 탈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운행해보신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가득 넣고 490킬로인가 460킬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이 바이크는 유라시아 횡단용 오토바이 아닙니까? 벤리나 뭐 그런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그런 연비 좋은 오토바이들 엔진에 굉장히 큰 연료통을 달려있는 이종소형을 따실 분들이 한 번쯤은 그냥 입문해도 괜찮은 이걸 좀 타다가 그냥 대형 바이크로 넘어가도 될 만한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사이즈만 얘기했을 때요.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틀리긴 하겠죠. 연비 면에서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뭐 모든 게 뭐 조금 좀 부족한 아쉬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상쇄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착지성은 제가 딱 앉았을 때 양쪽 발바닥이 다 닿을 정도입니다. 뭐 바이크는 되게 큰데 뭐 착지성도 좋고 뭐 거의 그냥 바이크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질감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 바이크를 타면 대형 바이크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질감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엄줘봐.
공포심 해결 프로젝트 뭐 그런 느낌이랄까? 새 차라서 제가 이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볼게요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남의 바이크를 조금 타는 걸 꺼려하는 편이라서 뭐 차주에게 뭐 어떠냐고 물어보고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발도 잘 닿는데 한번 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시승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MT-03보다는 훨씬 더 큰 느낌이고요. 가방을 달아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핸들 포지션도 높고 그래서 뭐 앉았을 때 조금 편안하고 뭐 그런 것도 한몫하겠죠. 이런 바이크로 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빨리 가지 않는 조건 하에 이제 모토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이런 것들을 입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새 차가 460인가 470인가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안 넘는 신차 가격,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도 그렇고 이 바이크도 그렇고 5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듀얼 퍼포즈를 접할 수 있고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저도 조금 새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CBF190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스티커를 또 하나 붙여야지. 스티커 너무 많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뭐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는겨. 아 나 진짜 왜 이거 떼버려 이거. 여기 내 자리. 헤헤. 오케이. 엄줘봐.